몸을 사리시고 조심해야 됩니다. 망신살, 잠은 그것이 관제수로 넘어가 버려요. 그러니까 뭉침을 살아요. 무속인도 사람입니다. 허나 저는 분명히 약속합니다. 약조 드립니다. 모든 이 방송을 보시는 자손의 조상님들께 약조 드립니다. 약속 드립니다. 네. 토끼띠와 양띠 그 하반기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. 토끼띠의 하반기 운세는 망신으로 인해서 조용히 집에서 살게 되는 집토끼가 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집토끼는 조용히 하다가 조용히 저기 하다가 연말이 다 음력 11월달 동짓달이 들어서면서부터 발동이 걸리기 시작해서 집토끼가 산토끼가 됩니다. 그래서 그냥 동서남북으로 분주해져요. 깡총깡총 뛰어다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 음력으로 1월 1, 3, 5, 7, 9, 10일은 예? 바로 집토끼거든요. 그 다음에 음력 2월, 4월, 6월, 8월, 10월, 12월은 산토끼입니다. 그래서 홀수와 짝수 음력으로 해서 그거를 잘 좀 하시면은 그래도 결국에는 이 토끼생들은 이 하반기로 갈수록 몸을 사리고 조심해야 돼요. 왜냐하면 망신살, 잠은 그것이 관제수로 넘어가 버려요. 관제수로 넘어가 버립니다. 아이고 막 그냥 기고만장하더니 쟤 요즘 조용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. 야 걔 요즘 소식 끊겼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, 또 집토끼였다가 산토끼로 가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쇠고랑을 찰 수가 있습니다. 관제수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처세를 잘하고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산토끼가 집토끼가 되지 않게, 또 집토끼가 산토끼가 되지 않게 각별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다 운세가 내려가는 형세이니 형국이니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라 하십니다. 그 다음에 양띠입니다. 우리 양띠생 분들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세요. 양띠생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이 말은 뭐냐, 우두머리가 현차나도 우두머리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뒤에서 뒷말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내가 모시는 분을 끝까지 충성을 한번 해보세요. 일치월장 하실 때 본인을 데리고 가시든 그럴 겁니다.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이거를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